지금 어제 토리 아빠가 성산대교 밑에 봤다는 삼익택시 앞쪽에서 모였고요. 그 기둥 있는 데랑 이렇게 전단지를 부착했습니다. 나들목 식당이라고 하고 삼익택시가 보이는데 이쪽 주변 저기 안쪽으로 가면 성산대교 그 풀숲하고 이런 것이 다 그 밥자리, 어제 봤던 그 밥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보이는 한강공원 방향 누들길. 근데 한강공원 방향 저기 토리 아빠는 토끼굴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직진해서 바로 왼편으로 밥자리랑 거기 그 주변에서 봤다고 하는데 그 앞에 자전거 타고 가시는 젊은 분은 지금 토리 전단지 부착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앞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 토끼굴로 지나가서 어저께 토리 아빠가 봤다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전단 작업부터 수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님, 제가 작년 9월 달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요. 네. 어저께 여기 성산대교를 차로 이동하다가 저희 강아지하고 많이 비슷한 아이가 여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쪽 밥자리로 온 것을 봤는데 어젯밤에는 남편이 와서 또 이렇게 밤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갈색 강아지는 다니는 거를 봤다. 황색은 봤다. 또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저희들이 낮에 3시까지, 새벽부터 3시까지 있는데 3시까지 해가지고 봤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밤에 다니나 보다. 밤에 다니면 저희들이 새벽에 다니면 모르지, 몰라가지고. 어제 본 시간도 5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새벽에 다니는 분한테도, 다른 분한테도 다 얘기해가지고 네. 잡아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애기가 그 경계는 하는데요.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아이들이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간식 주거나 토리야 이렇게 부르고 토리야 엄마 어딨어 이러면 애기가 하울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토리니까 토리라고 한 번만 불러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셔서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얘가 토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맞아요. 하나를 그냥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낮이든 밤이든 설치해 놓으면 다음날 와서 그냥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지킨 것만. 근데 아마 낮에는 차가 많이 다녀서 좀 많이 지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낮에는 애들 잘 안 다닐 거고. 그렇죠. 네. 어제 본 시간도 5시가량 네, 그 정도라고 5시, 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네. 한 오후 4시쯤 와서 설치를 해놓고 네. 그 다음날 뭐 한 아침 11시나 12시쯤 와가지고 네.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여기 다니는 애가 있는지 그리고 걔가 다니면 어느 쪽에 다니는지 그걸 파악해서 다니는 쪽에다가 내가 오는 방향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지나가다가 찍히면 얼굴 조금만 더 가니까. 그럼 오늘은 전단지 좀 붙이고 수색하고 네네. 제가 카메라 촬영 그거 24시 하는 거 그거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전단지 부착하고 수색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토리 아빠가 봤다는 곳을 지금 저희가 가고 있어요. 여기가 맞네요. 지금 저 앞으로 보이시는 성산대교 교각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재활용품 수집 차량들이 즐비하게 있죠. 이곳이 막다른 곳이라고 하고 아이들은 이곳이 막다른 곳이라 다른 곳으로는 이동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저기 보이시는 저 교각 위로 차들이 지금 지나다니는 게 보이시죠? 그 위에서 어떻게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그 아래쪽에서 토리와 비슷한 아이가 다니는 걸 보고 토리 아빠가 차를 한참 회전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그때는 벌써 이미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재활용품 수집 차량들 밀집이 되는 곳인가 봐요. 여기 지금 오신 분인 봉사자분도 아침 일찍부터 아까 나와 계셔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교각이겠네요. 저 교각을 돌면서 여기를 어떻게 내려다보게 됐나봐요. 토리 아빠가 눈썰미가 되게 상당히 예리하고 토리는 100m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다시 가까이 가서 그 밥자리 있는 곳으로 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토리 아빠가 어젯밤에 와서 저의 동영상을
같이 한 곳인데 이 자리가 성산대교 교각 밑에 아이들을 밥자리를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보시면은 강아지까지 있고 캣맘분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자야 될까봐요.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은 아이가 울까요? 사람을 경계하고 안 올까요? 토리가 여기를 지나갔을지 안 했을지 지금 마음이 참 복잡하고 이상하네요. 토리야, 이렇게 풀숲이 많이 우거졌는데요. 이런 곳으로 아이들 다니죠. 이런데 숨어있으면 안 보이죠. 자기는 위에서 내려다보이면서 보이고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이런 데로 다녀봐야 돼요. 토리! 토리야! 토리! 토리야! 토리! 여기가 지금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공원은 아니에요. 그 재활용 수집 차량들이 모여 결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전단지는 어느 정도 초입부터 부착을 했고요. 여기는 풀숲 쪽으로 위주로 좀 보고 다시 여기에서 저쪽 한강공원 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이동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이동할 거 지금 생각합니다. 토리! 토리야! 토리! 토리야!